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 야. 자, 오늘 11월 2일, 금요일이죠. 자, 최근에, 시장상 변동성 상당히 심각하다기보다 상당히 심한 상, 계속 연속으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미국, 강한 반등 또 시연했습니다. 자, 다우존스 1.06% 상승, 자, 나스닥 1.75% 상승, 그리고 반도체 4.64% 상승, 그리고 독일 0.18% 상승, 상해 0.13% 상승. 자, 미국이 21선까지 지금 강하게 현재 양봉으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무역 전쟁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남북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좋은 대화를 나눴다는 전화통화 했다 그런 뉴스가 있는데 좀 시박스러운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무역은 적어나르기 하는 거니까 그러는데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남북 한반도에 대해서 왜 저거들이 전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각성같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이 남탓하지 말고 한 명 한 명이 우리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으면 분명히 우리 강대국 우리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만 딱 하고요. 자, 5월달 이후로 6개월 만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를 했는데 무역에 있어서는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G20 정상회담 기간 내에 좋은 서로 돌출구 한번 찾아보자. 반드시 소통과 협상을 해내야 된다. 뭐 이런 밀고 당기기 한 달 남아 있는데 밀고 당기기도 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제 하의 분위기가 좀 있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급등 3일 동안 하고 중국도 바닥을 좀 찍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이 싸우는 건 좋은데 어차피 출혈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미국은 중국에 수출 안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에 수출하지만 미국도 중국에 수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국 내에 상당한 부분 데미지 있단 말이죠. 미국 내 기업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1월 5일날 상하이에서 국제 수입 박람회가 있는데 미국 업체들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 트럼프가 그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간 선거도 있고 이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하면 뭐 정치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은 못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저변에 좀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 나머지 뭐 세세한 뉴스들은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남북한 지금 쌍방은 화해 모드로 그 전에 약속했던 거 하나하나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죠? 나머지는 다들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별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삼성전자 뭐 실적 사상 최대다. 그런 이야기 들었고요. 제약바이오 모멘텀 많이 떨어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럭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투심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재감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 다른 굴지의 제약 회사에 비해서 우리나라 바이오주들 과연 거품이 걷어졌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동시효과 상 보면요, 전기전자 강합니다. 이야, 기아차 뭡니까 이거? 동시효과 진짜예요? 진짜는 아니겠네. 자, 그래서 지수의 동시효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코스피 0.2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62 상승 예상됩니다. 자, 미국 시장 전일
반등했는데요. 우리나라 야간 시장에서도 제법 큰 폭으로 올라서 1.25% 상승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2,474 계약 선물 매수함으로써 미국 반등세 같이 끌어당겼고, 닥터케이는 바닥 지금 확인했다 그랬어요. 일단 지금 동시효과는 좀 시박시박한데, 동시효과는 시박시박한데 야간 선물 시장에서 일단 많이 올렸거든요. 자, 장 시작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겁니다. 그죠? 전 세계가 화해 무드로 올라가겠다는데 우리나라만 뭐안 올라가야 될 이유 있겠습니까? 선물에 포지션이 희한하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지수가 막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 선물이 3만 계약 들어오고 어저께 또만 계약 던지고 뭐 난리도 아니죠? 바닥에서 포지션 싸움 내지는 단기 차익 실현 트레이딩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거 간파할 정도가 공부가 안돼 있으면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외국인들한테. 그냥 돈 갖다 바치는 게 나아요. 기관 외국인들한테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대충해가 될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콜옵션 등 가격 65% 상승했고요. 외 가격 100% 200%막 올랐어요. 그죠? 200% 얘기는 가능성 없습니다만, 그죠? 그에 비하면 풋옵션 48% 빠졌고요. 밑으로 뭐 60%씩 빠졌어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조지를 간다고요. 자, 풋옵션 많이 샀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풋옵션 얼마나 많이 샀는지 개인들이. 자, 풋옵션 조지로 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죠. 많이 사놨죠? 300, 대략 400억 정도 사놨습니다. 그죠? 파란 거 40억. 이거 다 들고 있다면, 예를 들면 들고 있다면 아작나는 거예요. 그냥 반토막 났습니다. 한 200억 집어갔어요 벌써. 외곽이 많이 사거든요. 그죠? 벌써 400억 중에 한 150억밖에 안 남았어요. 조지를 간다 그랬습니다. 그에 비하면 선물 외국계 여기서 매수 많이 해놨어요. 그죠? 그리고 뭐 최근에 지금 매도 이제 차익 실현한 것 같아요. 올라오면서 미리 환매수든 아니면 신규 매수든 미리 매수 딱 해놓고 반등하니까 사사사 팔아나간다.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닥터K가 안 던지는 이유 있다 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하러 던집니까? 그동안 열나게 팔았는데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우리 종목 좀 흔들리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전제가 외국인 들어올 때 닥터K는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팔았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반등 나왔으면 좋겠고, 내일 여러분들 만나러 가는데 기분 좋게 갔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빡 나있고 이러면 기분 별로 안 좋은데, 좀 플러스 나있고 해야 기분 좋게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10월 31일은 윈도 드레싱 성격이 강했어요. 막판에 그냥 1000억 정도 만약에 들어올지도 모른다 했는데 진짜 들어왔어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일단 이어졌어요. 2900억입니다. 최근 들어서 있습니까? 없어요. 최근 들어서 2900산적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보실래요? 여기 언제입니까? 9월 말 이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법 큰 규모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대한민국 세일 기간인데 담아볼까? 이러고 딱 담아주면 좀 위로 갈수 있습니다. 2100까지는 현재 열려 있는데, 그 이전에 여기 갭 하락하면서 떨어졌던 2063을 먼저 돌파를 해야 돼요. 그 이전에 오늘 전일 저점 권역 이거 안 깨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현재는 갭 상승 출발 예상되니까 30 예상되고 있네요. 그럼 여기 위에서 시작하잖아요. 여기 위에서 시작해서 강하게 땡기면 강하게 땡길수록 굿이다. 그때 개인들이, 자, 풋 아까 사놓은 거 있잖아. 물타기 들어오면서 풋 옵션 30억, 40억, 50억 들어오면 베리 베리 굿더 올라간다. 선물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고, 현 선물 같이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강하게 돌파 시도하면서 양봉을 넣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한번 바래봐요. 아시겠죠? 자,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알아듣겠다. 뭐 체크해야 된다? 닥터케인 열이 많아가지고 지금 선풍기 2단 틀었다가 1단으로 내려놨어요. 저는 깜깜한 게 너무 싫어요. 선풍기 틀어놓고 이불 퍽 덮어 쓰고 자고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잘 수밖에 없는 환경이 몇개 있어요. 코 골거든요. 매일 제 옆에 안 주무시는 게 좋아요. 저코 골거든요. 아니면 먼저 주무시고 계심? 제가 들어가 잘게요. 원래 잠이 별로 없으니까. 야, 참 설렙니다. 내일 뵙게 되네. 30분. 그죠? 야, 참. 여러분들, 기대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자, 1박 2일 강연회 내일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두 자리 찾는데, 남았는데, 오실 분 오세요. 오실 분 오시면 되는데, 이거 안내해 드릴게. 오시면 주식 투자한 다음에 저 같으면 만사 다 제끼고 오겠어요. 왜? 닥터K 핵심 필살기를 그냥 이틀 동안 다 이야기해 드릴 거거든. 저는 뭐, 남기고 숨기고 없어요. 어저께 사실 제가 지금 현직의 주식 전문가 하고 있는 동생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도 같이 만났는데, 여보, 당신도 좀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좀 풀어라 그래요. 진짜거든요. 풀기 싫어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영업, 그 기반 아닙니까? 다 풀어버리면 장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너무 안 풀면 또안 오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조언을 했어요. 하나하나씩 좀 풀어라고. 그건 네가 풀어줘봤자, 그거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건데, 야, 21선 하나 돌파하고, 그때 사고, 우상향할 때, 21 깨질 때 던지라. 그거 뭐 어렵냐? 그거만 지켜도 수익 나는데, 그거 지키냐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풀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간단한 거,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1박 2일, 내일입니다, 드디어. 야,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닥터케이,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양산에서 1회, 주식 강연회, 내니눈 딱, 주식 생초보 탈출 강연회 했고요. 자, 이번에 2회입니다. 2회인데 1박 2일로 진행할 겁니다. 구독자 1848명입니다. 야, 감개무량해요. 자, 알차게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강연회 이후에 9시부터는 또 바베큐 파티 할 거예요.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새우 이런 거좀 준비해 갈 겁니다. 그러면서 와인, 맥주 한잔하면서 한적한 라이브 바에 온것 같은 분위기 연출할 수 있도록 닥터케이가 가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노래도 선물해 드리고, 자, 알차게 강연회 준비, 모든 준비 끝났다. 자, 50분 오십시오. 한두 자리 남았어요. 자, 대부도 블루스카이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회비 계좌로 납부하시면 되고요. 한두 분만 더 모실게요. 15만원 거의 공짜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50만 넘게 주고 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펜션에서 자고 고기 먹고 술 마시고 강연회 노래 듣고 그죠? 자,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합니다. 밑에 댓글 남기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뵐거 생각하니까 오늘 저녁에 밤에 잠이 잘 올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설렙니다. 수학여행 가기 전 벌써 며칠 전부터 그죠? 하나하나 준비해 놨어요. 왜냐면 또 저는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 점검, 그다음에 뭐 명찰,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 다 준비해 놨습니다. 가방도 싸놨고요. 수학여행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강하게 빨간불로 팍 불기둥을 세우고 여러분들 만나러 갔으면 좋겠어요. 자, 동시효과상 체크해보죠.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출발 예상, 조선주도 강세, 건설주도 비교적 강세, 철강 자동차 약세, 동신, 야, 유플러스는 일단 다행이에요. 통신조 좀 차익실이 나오는지 좀 거시기하네요. 그죠? 자, 바이오 셀트리온 삼형제 강세 출발 예상. 증권주도 오랜만에 강세. 2차전지도 강세. 근데 야, SK이노베이션이 약세 출발 예상되네. 남북경영 강세 출발 예상. 엔터테인먼트도 강세. 여행 관련도 비교적 강세. 자, 전일 강하게 좀 올랐던 여기
섹터, 내수 섹터는 좀 별로죠, 그죠? 쉬어준다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갈 거예요, 돌아가면서. 전에 시장 특징이 뭐였는가 하면, 물론 막판에 하락을 전환했지만, 별로 영향가 없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핵심 주도주가 간게 아니고, 밑에 처져, 많이 처져 있는 애들 그냥 데리고 올라오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영향가가 별로 없었고요. 오늘은 어떻게 될지 한번 좀잘 지켜볼게요. 알겠습니다, 달님. 중국말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들어오면 니하오 이거밖에 몰라요 저. 우리는 품앗이해야 됩니다. 공짜 없어요. 중국어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아니, 내가 세력이다님이 진이 아니에요. 혹시 가림님이에요? 파김치는 가림님이 이야기한다 했는데? 내가 세력, 진이냐? 아니면 누구야? 빨리 안 남겨보십시오. 내가 세력이다. 누군가 남겨주세요. 이름으로. 세력들이 많아서? 헷갈리는데, 그러면? 난 내가 세력이 진이로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이름 겹치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지? 생각해 봅시다. 나도 세력이다. 헷갈리는데. 내가 세력이다 말고 니가 세력이냐? 이것도 좀 그렇고 그건 너무 좀 그렇고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아유. 가림님의 특징을 잘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나는 내가 세력이다는 저 진이에요, 진이. 그러니까 같이 겹치면 안 돼요, 우리끼리. 큰 세력 자리에서 이런 거 말고. 그죠? 진은 진짜 세력. 일단, 그만하게 출발하고 있어요. 야, 근데 이번에 포트폴리오는 조금 시장에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포트폴리오 좀 약세예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했던 폭이 큰 애들 많이 데리고 올라오고 얘들은 닥터케이 특징은 밑으로 안 처진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얘들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좀 그냥 그만하고 밑에 처져가 있는 애들 막 데리고 올라온다고요. 그죠? 이런 거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돌아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밑에 애들 처져가 있는 애들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잘 가는 애들 데리고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잘 가는 애들 갈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도 다행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닥터케이는 셀트리온 삼행제뿐만 아니라
주식하는 여러분들 도움드리고 싶은 사람이지 딴지 걸려고 하는 방송하는 사람 아니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근데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이런 매도 시그널 보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가만 보고는 있지 마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흥분도 하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수익 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비교적 강하게 반등하고 있네요. 제법 올라서 시작할 것 같은데요. 1.06% 상승해서 시작했습니다. 저항을 갭으로 뛰어넘었어요. 좋아요. 여기서 안 쳐져야 돼요. 여기 20일 인근인, 60일 인근인 2040만 지지하면 오늘 별 문제 없어요. 5분봉입니다. 저기. 자, 여기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자, 원래 여기가 넥라인이에요. 여기서 받쳐서 내려오기 쉬운 자리입니다. 2040. 그런데 단번에 갭으로 뛰어넘으면 좋다 안 좋다? 좋다 7번. 안 좋다 8번. 갭으로 뛰어넘으면서 다시 추세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좋아요. 그죠? 좋아요. 8번 누른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반성하세요. 배경님 오늘 잘 들었죠? 어저께 잘못 들어 2번 누르고 했죠? 세유리가 그래. 야야야 홀수야 홀수. 세유리가 그랬는지 한이가 그랬는지 무조건 홀수야 이러면서 참 재밌어요. 재밌어. 아. 어? 맞다 안 맞다 막 이런 거 할 때 거의 홀수입니다. 자,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었어요. 좋은 겁니다. 그죠? 여기가 넥라인이에요. 깨지면 안 된 자리가 여기 가면 튕겨 내려오는데 그걸 갭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좋아요. 오늘 장대 양봉 갈 가능성 제법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돼요. 외국인 일단 매수세 들어옵니다. 200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어요. 양호. 자, 기관 또 팔고 있는데 기관, 야, 배신 좀 하지 말고 같이 좀 사지. 웬만하면. 어? 왜? 그 전에 좀 사놨거든요. 여기 보이십니까? 제법 샀어요. 한 2조 5천억 가까이 샀네. 대충 계산해보면 팔고 있어요. 그 샀던 거. 그죠? 누구한테? 외국인한테도 살짝 주고 개인한테도 살짝 떠넘기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는 누구 따라한다고요? 외국인 따라합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좋아요. 어제도 제법 들어왔습니다. 225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요 마이너스 20억 규모 정도 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환율 내리고 있는데요. 자, 더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보니까 실시간으로 봤을 땐 환율 체크할게요. 1125원. 1125원. 야, 얘들 진짜 이상한 애들이에요. 아, 참. 아니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안 보내고 무슨 정권 사이트입니까? 아이고 참 답답해요 진짜. 사실은 아니 서비스를 좀 해주려면 이런 거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시간 딜레이 다 있게 해주고요. 여러분들 사실은 소비자의 파워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 막 항의 전화도 하고 전화해가지고 야 그런 것도 실시간 안 해주고 뭐하냐 하면서 항의 전화도 하고 그래야 돼요. 외국 상황 있잖아요. 돈 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아, 자기들 그러면 돈 좀 내고 해야지. 그럼 자기들 뭐 이득만 보려고 합니까? 그럼 HTS 쓰면서 수수료 왜 뗍니까? 그죠?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자, 수급 잠깐 체크할게요. 일단 SK 이노베이션 전일 낙폭 좀 컸는데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일단 크게 걱정 안 합니다. 그죠? 여기가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을 때도 올라갔는데 이렇게 물론 유가 또 살짝 뭐 처진다고 유가 반등한다는 뭐 그런 뉴스도 있던데 잠깐만요. 그 뉴스가 맞는지 다시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뉴스가 개떡 같은 뉴스가 뭔가 하면요. 뭐 이거 내린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전에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정제 마진 옛날에 사놓은 거 그까지 레깅 효과 때문에 그죠? 팔 때는 마진이 붙어서 올라간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럼 반대로 이거 지금 비축해 놓으면 좀 있으면 몇 달 있으면 그 만약에 유가 올라가든지 하면 그 이득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이 일관성도 없고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유가하고도 연관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뭐 갑자기 잘 가던 게 이렇게 빠진단 말이니까 참 갖다 붙이는 거 보면요 좀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면 자 강하게 반등 시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루스 내고 있다가 갑자기 밀려가지고요. 아, 좀 짜증납니다. 오늘 반등 나오면 보합 정도까지, 우리 포트폴리오 상에는 보합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자, 그 이후로 장 안정세 딱 찾으면 이거 올라갈 거예요. 제 생각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 단타에 다 이게 바닥 밑에 있는 채널에서 강의 돌파 이후에 단기 박스권이거든요. 단기 박스권. 이런 박스권. 이런 박스권. 여기서 이루다가 한 단계 레벨업 했어요. 그럼 이잘안 쳐지는 게, 기본적인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어떻게 될지 좀 긴장하고 보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계, 뭐, 비슷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LGU 플러스. 야, 참 쳐지네, 결국은. 외국계 소폭 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추가 상승하고 있어요. 자, 이거 안 던진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팔까요? 물어본 분들 계시죠? 안 던지는데 다 이유 있어요. 이게 지금 강하게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를 땡기면서 강하게 돌파 양봉. 그 다음에 20일도 강하게 돌파 양봉. 어제도 양봉. 그러면 던질 이유 별로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닥터K가 아무 때나 빨리 던지는 거 아니라고요. 어떨 땐 잽싸게 던지라 그러죠? 다 상황 판단하면서 그런다고요. 그죠? 여기 전고점까지는 갈수 있을 것처럼 일단 예상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자, 게임 신작도 있고, 리니지. 우리나라 뭐, 뿐만 아니라 NC소프트 리니지로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방학 좀 있으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게임 주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NC소프트 사자 그러지 않습니까? 왜? 강하게 가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눌려줬거든요. 그죠? 그래서 눌림목 매매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좀더 끌고 갑니다. 자, U플러스도 걱정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 걱정 안 하느냐 하면요. 여기 저점 부위 정도는 지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5,300원. 그죠? 그래서 걱정 안할 겁니다. 자, GS 홈쇼핑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 자, 오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여기 호가가 너무 갭이 많아요. 그죠? 다음부터는 가능한 한 코스닥 안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 코스닥 이 호가가 막 별로예요. SK 머트리얼스도 이것도 뭐 먹기는 잘 먹었는데 호가 구멍 뻑뻑 나 있고 이러니까 좀 짜증나요. 제때제때 매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안 하도록 할 겁니다. 주의사항 드립니다. 혼자서 비싸게 팔겠다고 여기 대놓고 하면 내가 내 주식 못 올라가게 가로막는다 딱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딱 매도 대놓고 하면 내가 내 주식 못 가게 가로막는다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매도해야 되겠다 생각 들거나 그런 이야기 나오면 여기 있죠. 여기 사살 던지세요. 사살 한번다 던지지 말고 34개 있죠. 그러면 10개, 10개, 10개 여기 수량, 여기 수량만큼만 딱 던지세요. 아시겠죠? 팍팍팍팍 던지면 밑에 거다 잡아먹어요. 그러면 내 주식 내가 빠지게 만든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살살살살 던져야 돼요. 호가에다가 대놓지도 말고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여기 지금 코스닥 종목이 하나인 겁니다. 다음부터 코스닥 안 해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호가도 너무 얇고 매매를 정석적으로 하기 힘들어요. 자, GS 홈쇼핑 기다려 봅시다. 한번 아시겠죠? 자, 셀트리온 삼행지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삼행지 체크하기 전에 시장 잠깐 체크할게요. 야, 갭상승한 이후에 계속 갑니다. 좋다 그랬어요. 자, 양대 시장 1.43% 상, 48% 상승, 1.88% 상승. 일단 풀빵 한거 시장 올라간 것까지는 맞는데 포트폴리오가 영양가 없어요. 참, 아, 짜증나네요. 그죠? 풀베팅 했어요. 풀베팅. 근데 시장에 지금 대비해서 못 가고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거나 희망 버릴 때 아닙니다. 돌아옵니다. 분명히 수남매 돌아온다고요. 지금 바닥에 처져 있는 애들 먼저 많이 데리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세 비교적 좋은 닥터K가 출연한 종목들 지금 못 가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잠깐. 나중에 순환하면서 들어온다고요. 얼마나 많이 빠진지 한번 보실랍니까? 그럼 자, 야, 밑에서 이런 데 잡으면 좋지 않느냐?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올라간다고 좋아할 거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밑에 바닥 팍팍 기고 있는 거 10%씩 올라간 거 좋아할 거 아니라고요. 빠진 게 얼마인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빠진 게. 진짜?
빠진 길이라니까 완전 그거네. 사투리인데 얼마나 많이 빠진 건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딱 샀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그죠? 낙폭 과대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까는 거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 몇 프로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이야 4% 올랐다고 좋다 그랬죠? 그죠? 사가 좋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작살났어요. 이런 거 된다니까. 하락 추세라니까요.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알겠다. 3번 하락 많이 해가지고 뭐 10%씩 올라간 거 좋아하지 말라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끼워 맞추기입니까? 다시 보여드릴게. 틀린 상황 아니에요. 여기 딱 올라간다고 바닥 찍는 것 같아서 저 낙폭 과대 아닌가요? 말할 수 있어요. 사가지고 4% 간다 좋아했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고요? 작살났다고요. 그래서 우상향 아닌 거 안 한다고요. 닥터케이 아시겠습니까? 바닥에 있고 올라간다 좋아하지 말라고요. 빠진 거 생각하십시오. 빠진 거. 위로 추세 좋은 거 그거 붙잡고 버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거는 비빌 언덕이라도 했습니다. 왜? 여기 이런데 비빌 언덕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안 깨야 되는데 야, 좀 비실비실하네. 이런데 비빌 언덕이 있어요. 여기 그죠? 한 번은 바운드 나와요. 손실 볼 확률보다 우상향하는 거 하면 수익 날 확률 내지는 손실 작게 보고 빠져나올 확률 훨씬 높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건 가잖아요. 그죠? 아, 얘가 문제야. 지금 GS 홈쇼핑 반등을 강하게 딱 해가 20만 인근까지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GS 홈쇼핑 대놓지도 말고 그죠? 때릴 때 100주 가지고 있는 거 대번에 때리면 밑에 자기 혼자서 호가 다 죽이게 되는 상황 생겨요. 사살 난주 팔 때도 분명히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세트윤 삼행지도 한번 체크해보죠. 매도 나오겠습니다.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 자꾸 지금 이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23만 5천원, 24만원 저항이라 그랬거든요. 보실래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항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갭 상승해서 쭉쭉쭉 가야 되는데 지금 위에 상단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고 단타 세력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컨트롤 하셔야 되고 안 깨져야 됩니다. 22만 7천원 안 깨지고 22만원대 안 깨져야 돼요. 그래야 반등 강하게 여기 25만원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셀트는 헬스케어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역시 위에 저항대가 만만치 않다. 왜? 급락했어요. 급락. 안 좋은 거예요. 올라간다고 어저께 예를 들어가지고 셀트리온 야 팔고 나니 어저께 많이 올라갔다. 그런 아쉬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까 분명히 보여드렸어요. 바닥에서 제대로 잡아가지고 했으면 많이 올라갔을 텐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도 여기서 따라갈 수 있었어야 돼. 그죠? 근데 말 안 해요. 갑자기 붕 올라갔는데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솔직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빠져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밑에서 여기서 바닥에서 잡은 사람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락 추세에서 잡는 거 별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운 좋은 거예요. 운 좋은 거 그냥. 매매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는 게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권유드립니다. 바닥 이런 거 좋아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고 홍콩 갑니다. 홍콩을 여행을 가야 되지 혼자서 정신 못 차리고 홍콩 가는 거 안 좋아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겨우 바닥 터나간 겁니다. 빠지는 게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죠? 지지는 잘 하는지, 저항해서 강하게 하는지, 그 여부만 체크하셔라. 오늘 바이오주가 좀, 반드시 시도 나오나. 우리 달님이 또 신라젠 갖고 계시잖아. 야, 여기 강하게 못 넘어간다가 일단 기본이에요. 여기 7만 5천원대 강하게 넘어가기 힘들어. 이평선 다 뭉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안 튕겨 내려오고 올라가야만 본인, 추세 괜찮게. 진행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좀 세네요. 그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 깨야 돼요. 노르몽님이 관심 있는 모아가고 있다 했던가. 자 HLB 여기 안 깨야 돼요. 82,000원 그리고 위에 여기 강한 저항대입니다. 97,000원 여기를 돌파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여기를 얼마나 탄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나머지는 체크 안 하랍니다. 잡주거든요. 안 봅니다. 바이오메드까지 보자. 야, 이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다 쳐져가지고 다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근데 급등하고 있죠. 자, 뭐 여기 위에서 공매도 때렸던 애들 환매수 쇼커브린 정도 들어온 거다. 진짜 매수세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 SK 이노베이션 빨리 좀 반등 좀 해라. 아, 사람 힘들게 만들지 말고. 아유, 시장은 올라가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 짜증나요. 시장 내려갈 때는 잘 벌었는데, 그죠? 시장 폭락하고 이래도 벌었어요. 올라가는데 지금 영양가 없습니다. 아, 짜증나요. 자, 어쨌든 바닥은 맞췄어요. 그죠?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이날 했습니다. 벌은 날, 밑으로 대박 깨진 날. 미친놈 아니고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그 다음날부터 올라갑니다. 그 다음날부터 올라갈 건데, 그 다음날부터 올라가고 있다고, 4일째. 바닥 제대로 잡은 겁니다. 자, 폭락은 두번 피했어요. 여기서 다 던져. 피하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 그리고 빠질 때 조금 손절하면서 나오고, 여기서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같이 해오고 있는 채팅방 인원들은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다 아실 겁니다.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요. 자, 86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 몇개 눌렀는지 한번 볼게요. 무료 방송에서 누가 이렇게 퀄리티 있게 이야기해 줍니까? 솔직히 유료 방송에서도 이렇게 이야기 안 해줘요. 왜? 자기 미천 다 떨어지니까 천천히 이야기한다고요. 좋아요 한 30개 들어오고 이러면 저 방송 안 하는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몇 개인가? 42개. 절반밖에 없네, 절반밖에. 기분 나빠지면 안 해요, 정말입니다. 제가 회사 가야 돼요, 지금. 저도 사업하고 있어요. 제 회사 갈 시간 늦춰가면서, 한 시간씩 늦춰가면서, 그리고 장중에 제 일하던 거 멈춰가면서 신경 써가면서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하는데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면 제가 무슨 힘이 나서 하겠습니까? 그죠? 조만간에 안 하는 수가 생깁니다. 진짜입니다. 유료방 가가지고 박살나고 오신 분들 계시죠? 무료방에서 퀄리티 이 정도 있기 힘듭니다.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전 자신감 가지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무료로 하는 애들. 그럼 가가 제가 배울게요. 농담 아니에요. 저는 배움에 목말라 있어요. 저 가르쳐 준 사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보다 더 퀄리티 있고 저한테 댓글, 태클 달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본인 사이트 채널 좀 올려주시고 거기 들어가 공부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야, 이 플러스가 또 빠지네. 아. 이번에는 좀 지켜볼랍니다. 시장 턴하고 있는데 주도주 군들에 가까운 종목들 조금 흔들림 있고 밑에 있는 애들 데리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좀 기다려 볼랍니다. 나머지 본인들이 불안하시거나 하시면 알아서 매매하시고 공식적으로는 좀 지켜볼랍니다. 저는 안을 제시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죠? 저한테 원망하시고 하실 것 같으면 당장 나가주시고요. 아시겠죠? 기분 별로 안 좋네요. 시장 올라가는데 반대로 가고 있어 지금. 그죠? 엔씨소프트 하나 겨우. 그죠? 그러나 기다려 볼볼 거다 했습니다. 참 황당하다.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말씀드렸어요. 실망하기 아직 이르다고요. 장이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외국인이 매수세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순환할 때 한타임 들어오면 만에 내지는 손실폭 축소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행태가 뭐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 안 한 것 같아요. 살살살살 그냥 살살살살 받아주는 정도인 것 같고, 바닥에서 탈피하는 종목들 데리고 올라오면서 반등시키고 있어요. 그게 지금 특징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이전에 먼저 사놨던 선물, 이거 사사사 차익 실현한 것 같아요. 데리고 올라오면서, 그죠? 선물 매수세 있죠? 던지면 좀 매수 먼저 해놨다가 올라오면 지금 수익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 같고요. 자, 기관이 먼저 바닥권에서 사놨던 종목들 사사사살 차익 실현 내지는 지금 던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것을 개인과 외국인 사살 받고 있다, 그런 형국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제도 2000억대 이상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500억 정도 지금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150억 정도. 환율 한번 볼게요. 이야, 뭡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차트 핸드폰 체크해 볼게요. 이야, 이거 차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맞아요. 여기는 맞는데, 제 앱으로 보면 여기가 버럭이 이렇게 엉봉으로 지금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로 처지고 있다는 건 양호입니다. 양호. 밑으로 한 단계 더 처지면 더 좋겠다. 1100원대로 그럼 더 좋아요. 1126원 맞긴 맞아요, 그죠? 자, 이런 거 좀 실시간으로 해주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항의 전화 좀 하세요. 키움 만약에 갖고 있다면. 내 키움 광고 안 받아도 돼. 광고 포기할 테니까. 아니,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안 해주고 뭐하냐고. 청원을 하세요, 청원을. 게시판 이런 데다가 실시간으로 중국 이런 것 좀 보여주면 안 되냐? 그러고도 너가 1등이냐? 어? 연속 1등 몇 년 했다며? 너가 그러고도 1등 자격이 있나? 이렇게 좀 남기세요. 게시판에다가 전부 다. 이런 거 실시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만, 실시간 안 보여줘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밤에도, 이거 독일 시작할 때도 실시간 안 보여줘요. 왜 그래 합니까? 그런데 돈 안 쓰고 뭐 할 겁니까? 그죠? 에휴, 진짜 답답해요, 진짜. 그러고도 광고비 좀 아끼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 실시간을 합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제가 사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이구. 틀렸습니까? 쓸데없이 마케팅 하는데 돈 좀 줄이고, 서버, 그러니까 그 외국에 돈 줘야 되는 거 맞아요. 아, 줘야 될 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거 써달라 해야지. 개떡같이 해놓고 써달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전화는 좀 그렇고, 게시판에 전부 다 하나씩 날리십시오. 그래야 변해요. 내 혼자 하면 뭐 되겠냐, 이 생각 말고, 내라도 딱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다 날리십시오. 그래야 개선돼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지는 환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적극적이어야 돼요, 사람이. 아시겠죠? 아, 6플러스는 또 3%가 빠져. 아. 자, 시장은 전고점대, 갭으로 깨졌던 전고점대, 여기 전고점대 있죠?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코스닥도 여기
양봉 시연하면서 버텼던 그 인근까지 지금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세 업종으로는 오래간만에 증권주 쪽이 조금 강세인 것 같네요, 그죠? 뭐 바닥에서 제법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 중국 진출해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 LG생활건강도 화장품 진출을 해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K뷰티 자리를 많이 잃었다. 사드 보복 때문에 2년 동안에 K뷰티 중국에서 자리를 많이 뺏기고 있다. 고가는 명품들한테 밀리고 중저가는 중국 자체 회사에게 밀리고 있다. 사드. 아이고. 누가 사드 배치했죠?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됐고요.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 별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하나가 개판을 치면 나라가 몇 년을 후퇴하는 겁니다. 그쵸? 그거는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SK이노베이션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LGU 플러스도, 자, 주도주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꼬리 딱 땡긴 거 봤기 때문에, 자, 여기 15,000원 밑으로 안 쳐져 내려가면 별로 걱정 안 할 겁니다. 반드시 반등은 한번 나올 거예요. 왜? 아, 외국 애들 쭉 사놨는데 뭐 밑으로 쭉쭉 쳐지면 자기는 이득이겠습니까? 왜 닥터케이가 외국인 기관 외국인들 많이 사는 거 하는 줄 아세요? 평균 단가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딱 올라가기 시작하죠. 7월 달부터 보이시죠? 7월 달부터 샀다면 여기 정도가 평균 단가예요. 맞죠? 얼마? 자, 여기 13,000원이라고 생각할게요. 13,000원과 18,000원이면 5,000원 개발 아닙니까? 2,500원 빼면 그죠? 15,500원 정도 아닙니까? 여기 평균 단가 인근이에요. 여기 깨고 내려오면 자기도 손해라고요. 여기 인근 오면 아마 매수할 겁니다. 이해된다. 1번.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대략 계산한 겁니다. 대략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 쭉 사잖아. 평균 단가 인근이라고요. 밑에 깨지면 자기 손해예요. 그러면 얘들이 바보입니까? 데리고 가려고 이거 지금 사고 있는데 잠깐 흔들흔들 해도 반등 시도 나올 가능성 높다고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 관심이 있는 종목으로 하고 추세 살아있는 종목으로 하면 그게 좋은 겁니다. 여기가 지지될 가능성 높아요. 15,000원. 좀 지켜볼게요. 아직까지 뭐 큰 손실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닥터K가 짜증이 나는 거는 시장 대비해가지고 지금 못 올라간다는데 짜증이 나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빠질 때도 플러스권으로 잘 빠져놨는데, 그러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도주 군으로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빠졌던 애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 때문에 시장은 플러스 나고 있으나 우리 주도주 군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는 별로 영향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장난 게 아니라고요. 기다리면, 시장만 턴한다는 전제 조건만 있으면 기다리면 어느 정도 다 회복 내지는 플러스 날 수 있다. 그리고 바닥 지금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이 그렇게 팔아제끼던 외국인들이 이제 슬슬 들어온다.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환율 보이시죠? 갑자기 급락했어요. 그죠? 매도세보다는, 그죠? 돈 받고 들어와가지고, 자, 우리나라 한번 사볼까?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쁜 요건들이 많기보다는 좋은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도 턴하고 있고요. 중국도 턴하고 있고, 미국, 중국, 이제 좀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우리 조금, 이제 잘해볼까? 야, 니가 잘하면 나도 잘하지. 그래, 우리 잘해보자. 하, 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던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마음은 별로 안 좋습니다. 아, GS 홈쇼핑, 이게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실적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큰 데미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접근한 이유가 뭐냐면요,
시장이 코스닥이 그렇게 낙폭이 심한데도 턴했어요, 턴. 그죠? 뭐 틀린 거 있습니까? 평소 말하는 거하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여기를 턴했어요, 이렇게. 그죠? 하락하던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럼 할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턴하고 여기를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고 난 다음에 밀려서 그렇지 짜증나게. 그죠?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야, 시장이 그렇게 빠지는데도 턴했고 여기 박스권이면 사서 올라가면 나중에 시장 좀 돌아서면 상단도 돌파할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실패입니다 일단 현재. 그러나 확률을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 한 번은 반등 넣을 수 있다. 그럼 반등 넣을 때 손실폭 줄이면서 나오든지 아니면 상황 봐서 조치하도록 할게요. 볼륨 꺼져. 허저께 제가 있잖아요. 에휴, 그랬습니다. 그죠? 방송 끈줄 알고 제가 그거 했는데, 방송을 안 끄고 자고 있더라고요. 아휴. 진짜 기분 별로네. 전부 버겄는데 우리가 영양가가 없어 지금. 자, 좀 지켜보고 계세요. 자, 지금 상황을 보면요, 셀트리온도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를 지켜야 돼요.
셀트리온도 추세 탁 깨지면서 자, 안 좋을 뻔했는데 자사주 매입 공시 나오면서 팍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여기 추세 안으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잘 지켜내고 23만원대 잘 지켜내고 23만 5천원과 24만원대까지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별 누님 아시겠습니까? 쏙 끓이지 마시고 여기 잘 지지하는지 여부 보시고 23만 5천원 24만원 잘 가는지 여부만 지금 지켜보십시오. 나머지 나중에 나중입니다. 나중 아시겠죠? 전부 다 아시겠죠?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잘 지지하는지 여부, 돌파는 잘한지 여부, 채널 안으로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행이다. 강한 반등 이후에 여기 정도 스무스하게 밀렸으면 좋은데 너무 낙폭 심하게 좀 밀렸어. 왜? 하루에 10% 올랐거든. 여기 꼭대기. 그죠? 빠르게 접근하는 사람들 여기 은봉 떨어진 거 보고 다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훅 빠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갑자기 10% 올랐는데. 그죠? 이게 시총 3위 아닙니까? 3위. 그러면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이거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 딱 떨어질 때 던진다고요. 그죠? 던집니다. 그러면 또 개인들이 욕심부린다고 막 24만 여기 꼭대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잡으면 또 사자마자 손해입니다. 그런 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분봉의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 셀트리온 24만원 와 뭐 자사주 효과 오케이 해가 24만 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마음고생 또 하는 겁니다. 사자마자.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눌림목 줄 때 반드시 눌림목에서 아니면 돌파 초기에 돌파할 때 딱 사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끼워 맞추기입니까? 평소에 하던 이야기 그대로 아닙니까? 짧은 매매할 줄 아는 애들이 이거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매도 시그널이에요. 매도 시그널. 그러니까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두두 같이 던지는 애들 나오니까 같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죠? 차익 실현 물량. 실제로 우리 방에서도 7% 먹고 나왔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저께 들어가 7% 먹었습니다. 이럽니다. 여기 인근 돌파하는 거 보고 사가 들어와가지고 떨어질 때 그냥 딱 끊고 나왔겠지. 그죠? 아니면 여기 밑에서 이중바닥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들어가가지고 막 위에서 끊고 나왔겠죠. 그죠? 짧게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24만 샀다고요 또? 그래. 말로 옮기면 이야기 좀 해봅시다. 별이 누님 왜 공부 안 하는데요? 댓글 안 샀다. 옛날에 산 거 말하는 거죠. 왜 공부 안 해요? 댓글 안 달 거예요? 공부 안 할 거예요? 공부 안 하고 하면 저 물어보고 그러면 대답 안 해주는데요. 공부할 거다 안 할 거다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해야 됩니다. 본인의 소중한 돈 지키려면 공부해가 남줍니까? 본인 머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소중한 돈 지킬 거 아닙니까? 돈 소중 안 해요. 공부 안 하면 벌 것 같아요. 절대 못 벌어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버는 거 운입니다. 운. 재수.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건 재수. 공부 안 하고 돈 버는 거 재수라고. 재수. 재수는 맨날 나옵니까? 언제든지 재수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재수라 하지 않습니까? 재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 당구 같은 거 칠 때 원래 그렇게 안 보고 쓰리쿠션 날렸는데 재수로 들어간 경우 있잖아요. 그게 실력입니까? 재수입니다. 재수. 재밌다. 공부 댓글 안 나 혼나요? 안 봐줘요? 건물주라고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닥터케이. 그죠? 셀트리온 대주주라고 봐주는 거 없다고요. 무조건 혼냅니다. 나이 저보다 많다고 봐주는 거 없어요. 혼냅니다. 누님 하면서 혼낼게요. 자, LGU 플러스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 NC소프트는 위에서 그냥 그만 놀고 있어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전고점 인근까지. 그리고 야 홈쇼핑 여러분들
GS 홈쇼핑 가지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 지금 장 나중에 시간 날 때 빨리 GS 홈쇼핑 한씩 들어가가지고 물건 하나씩 빨리 하나 신청하세요. 생필품이라도. 야, 주주 아닙니까? 주주. 그죠? 빠져나올 때까지는 주주입니다. 아, GS 홈쇼핑. 집에서 홈쇼핑 볼 때 딴 거 보지 마세요. 농수산물 뭐 쇼핑인가 그 있습니까 아직? 그거 모르겠는데 하도 텔레비를 안 봐가지고 제가요. GS 홈쇼핑 딱 틀어놓고 보고 계세요. 아시겠죠? GS 홈쇼핑 팔기 전까지는 우리 주주야. 아시겠습니까? 통신사. 바꾸자 소리 못하겠다. 통신사 SK텔레콤 가져오셨으면 U플러스 바꿔야 됩니다. 아유, 농담인데 농담이라도 해야지. 그죠? 홈쇼핑 좋아합니까? GS 홈쇼핑에 저 속옷 세트라도 빨리 신청하세요. 전부 다 매출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주식이에요. 우리 주식. 아이고. 닥터케인 테레비하고 인연 끊은 지가 짜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축구하는지도 몰랐어요. 테레비 안 봐요 저. 진짜로 너무 무식해요. 그런데 아니 그거 뭡니까, 아, 네이버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중요 이슈 있고 이러면 좀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물론 스포츠란으로 잘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저 진짜 무식하게 아시안게임 그때 뭐 야구 결승전 이런 것도 진짜 몰랐어요. 너무 무식하죠 그죠? 뉴스도 잘 안 보거든요. 뉴스도 그냥 간단간단하게 체크한 것밖에 안 봐요. 무식하죠.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보기 시작하면, 물론 아침에 요새는 너무 무식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밥 먹을 때 가볍게 뉴스 틀어놓고 듣긴 듣는데, 그게 많이 귀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들 생각이 제 생각으로 자꾸 변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시사나 이런 거야 제가 관심있게 보면 되는 건데, 나머지 뉴스를 너무 귀 담아가지고 자꾸 들으면 그 정보가 제 생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제 생각을 그냥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배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홈쇼핑을 직접 해봤다고요? 인포 모셜? 치면 돼요? 집어볼게요. 가야 되는데 5분만 더 할게요. 홈쇼핑을 해봤다. 인포모션. 자, 좋은지 안 좋은지 볼게요. 인포모션. 5년 전에 했다. 지금 접었어요? 그때 돈 벌었어요, 그러면? 그래, 그때 돈 벌어가지고 건물 산 겁니까? 아, 재밌어. 아,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속은 쓰리는데 웃을게요. 운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아침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상황들 생각해 보시고요. 포트폴리오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근데 크게 심할 것까지는 아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고, 시장의 지금 특징이 그렇다. 많이 낙폭 과대한 종목만 데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군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시장 상황이 바뀌거든요. 아까 노루몽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변화가 자꾸 생긴다고, 변화가. 그러면 밑에 있는 애들로만 자꾸 데리고 가면 시장이 강하게 갈 수 있을까요? 노입니다. 여기 인근에 지금 데리고 올라올 때는 밑에 많이 쳐져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생각나는 건데 그렇네요. 공매도 때렸던 거 쇼커버링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습니다. 지금 강하게 매수세는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얘들이,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세가 만약에 들어왔다면 주도주가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떻게
핵심 주도주군들이 빠바바바 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것들을 주로 분석을 해보니까 밑에 처져 있는 애들이 올라가요. 그럼 무슨 말? 밑에 처져 있는 애들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때립했던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 공매도 안 때렸을 것 같습니까? 공매도 연락이 때려가지고 이제 시장 좀 터날 것 같고 하니까 공매도 청산한 거 정도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밑에 바닥 박박 기고 있는 애들이 올라온다.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설득력 있으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지금 판단이 그렇게 드네요. 외국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왜 장이 지금 주도주가 못 갈까? 시장은 지금 상승이라고 하고 있는데 왜 못 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공매도 많이 때려난 거를 걷어들임으로 해서 외국인이 플러스로 잡히고는 있는데 주도주군들은 공매도를 추세가 좋으니까 공매도 많이 때린 게 없을 거니까 지금 그만 한 것 같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매일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는 똑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플러스 양매수로 들어와야 같이 매수가 들어오면 올라가기가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개인이 지금 사고 있는데 이런 좀 별로예요. 외국인이 빨리 전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로. 그러나 외국인이 보통 매도를 때리면 밑으로 빠지는데 지금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면 된다고요. 뭐 어떻게? 여기 앞에 갑자기 시장 빠지는데 이렇게 빠지는데 갑자기 선물로 사놨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올라갈 때 슬슬슬 팔고 있습니다. 그죠? 시장을 밑으로 패대기 안 치고 그냥 슬슬슬 올라오는 거에다가 슬슬슬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물량도 슬슬슬 파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팔 만큼 팔고 아니면 이제 공격적으로 상방으로 베팅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까지 들어오면 더 좋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평소하고 상황이 다르죠. 그죠? 그런 상황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평소에는 닥터케이가 이야기할 때 외국인이 선물 매도 넣으면 주가 빠진다던데 왜 지금 안 빠지지? 그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분석. 콜옵션 47억? 야 이거 별론데. 그죠? 이거 47억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10시 반 되면 개장하는데 여기 위로 강하게 돌파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여기 60일 인근까지 강하게 돌파하면 좋다. 20일을 탄탄하게 안착 시도 내지는 여기 강하게 양봉 세우고 올라가면 우리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체크하십시오. 해외 선물 장중에 자 지금 보합권이네. 와 나스닥 선물이 좀 많이 빠지고 있네 이거. 잠깐만 이거 맞습니까? 한번 볼게요. 나스닥 선물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나 뭐 강한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지켜봅시다. 일단 미국하고 우리하고 조금 상황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분봉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빠졌다 들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지켜보고요. 자, 그렇게 체크리스트 말씀드렸으니까 체크 잘 하시고요. 자, 우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시장 전환되면 반드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자, LGU 플러스도 빨리 돌아서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 여기를 했어. 15,000원. 그죠? 자, 홈쇼핑 빨리 클릭 한 번씩 하고 아시겠죠? 자,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 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안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방송으로 누가 이렇게 아침에 오랫동안 하면서 그죠? 퀄리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물 옵션 트레이드입니다. 닥터K가 13년 동안에 지수의 흐름을 맞추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도 봐가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체득한 거기 때문에 비교적 잘 맞는다. 비교적 지수의 흐름도 잘 맞춘다. 지수의 흐름도 맞추는데 주식의 흐름도 못 맞추겠느냐? 저의 강점이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고
검증해 보시고요. 모든 방송들 다 실시간으로 다 녹화해 가지고 다 올려놨습니다. 빼고 이런 거 없으니까요. 검증해 보시고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 구독 안 하시고 지금 보고 계신다면 구독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종, 알림, 모든 알림 수신 딸랑딸랑 해야 유튜브가 객에서 안 보내는 거 빼고는 다 날아갑니다. 알림 실시간 방송할 때 아, 좋습니다. 닥터케이 요즘에 조금 제 개인 사업이 조금 바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시 4시를 잘 못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할게요. 그러나 방송은 빼먹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시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관심이 있다면. 자, 어떻게 체크하느냐? 그냥 유튜브 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시간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1시에서 1시 반 인근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죠? 되게 바쁜 때 빼고요. 그리고 4시 가능한 한 지키겠습니다. 자,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있게 방송하고 있으니까 SNS를 날리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세요. 한번 날렸다고 그만 날리지 마시고 안 친한 패친들 못 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좋으면 반드시 좋아요 눌러주세요. 닥터케이는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시겠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자, 별풍선 같은 거죠. 슈퍼챗 뭐지? 모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안내해드립니다. 자, 정치인도 후원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닥터케이도 여러분들 후원해주시면 힘이 되니까 후원해주십시오. 자,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닥터케이 하루에 4천원 벌어요. 방송을 몇 시간 하는데 그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된다. 광고 넣을 때 열중 쉿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Dr.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